그래서 DRX가 미드 쪽에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 탑과 바텀 쪽에서 플레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후반 단계에 포텐이 강한 챔피언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레넥. 자,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챌린저스 리그.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로스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DRX가 경기를 펼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오키드와 하토가 CS를 더 잘 먹으면서 네. 약간 홀딩 시키면서 약간 푸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보니 선수가 아래 정글이 두 개가 있는데 오히려 카운터 정글링을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정글링 들어가서 빙나가 와서 빙나가 와서 막타를 아주 깔끔하게. 이거 그렇죠. 안 돼. 이거 아예 안 돼요.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보니 선수가 사실 마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 아니. 미드도 유리하네? 네. 근데 아리스타도 솔직히 이즈리얼은 3이라 레이 상대로 혼자 파밍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리스타가 또 한 번! 여기 있어요. 정글 말리기인가요? 따라가서 아리스타가 여기서 킬까지 이어지자! 이거 보니 킬가 보니가! 이야! 보니! 그러다 보니까 렐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네. 중도 따라 올라왔고요. 근데 아트록스 순간에도 좀 멀고 그렇구나! 이거 스턴파티 넣으면서 이거 피치 이겨맞아? 피치 뒤로 빨리 들어가서 중격파! 격파 당겨주고 클리어 선수? 근데 클리어가 이거 스킬 다 빠져 헬카림 구멍이 앞으로 있는데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면 수 있거든요, 죽거든요 헬카림도 숫자 많아요 네 근데 일단 이즈리얼 올라오고 있고 이거 뺄 생각이 없는 거 같죠? KT? 이거 3이라 레디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가나요? 연계해가지고 뭐 스턴까지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보니 선수가 블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HP 회복을 했고요 네 이거 싸움 날 것 같은데요? 와서 빙가 올 때까지 정리됩니까? 예. 정글 위치 보니 강강은 안 되고 이즈가 먹었어요! 이거를 이즈리얼이 와서 그리고 적군아의 대박! 예, 이거 시간 길어지면 이즈리얼 궁극기 돕니다 또 따라가서 큐쿨 됐고 아 그리고 이게 3이라가 패치돼가지고 아군한테 일을 못 써요! 아 또다시 KT가 밀어붙이면서 가야죠 이거 가야죠! 본인 선수 뒤 잡고 전령 풀고 아 근데 조금 더 뒤로 가서 전령 풀고 딜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도 3이라가 W로 잘 지워줬고요 쿵쾅 이후에 또다시 렐까지 이거 비서 돌았거든요? 비서 돌았어요 이즈리얼 데스 클리어까지 아니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DRX 오디르 신드라가 예측을 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 알리사 WQ 한번 쓰겠죠? 자 헬카린도 위쪽에서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알리가 오레벨이네요 초기화 되면서 오키든? 자 공우기가 네. 없던 상황이었고 하프가 네. W 스킬로 잘 막았죠? 네. 하지만 DRX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인원 분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득점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게 군대에서도 사격장에서 예. 역간역에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클리어? 아니 이거 도와주는 클리어가? 우리 하나 없으니까. 클리어 따라가서. 오래 버팁니다. 이야! 아래쪽으로 보니 테러를 막아선 거 하프가 지켜줬고 그렇죠. 아직 살아서 보니 3이라도 오고 있고 3이라가 먼저 와요 도주각 보는데 아까 그라가스가 전면에 썼거든요 그거 파악해야죠 DRX 보니 어디 가죠 보니 아 정신 볼드. 차려 보니 적진 그리고 태윤 선수가 이거 옆에서 쏜 거예요 그 자기 관역에 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트노버였고요 이거 레이 들어가면서 덮어버린다 이동 빠진 이즈 잡고 앞으로까지 지옥불 난사하다가 클리어까지 얻어졌고 와 이거 알리스타 더블킬 잠깐만요 들어와 하프가 갑자기 들어와 아니 이게 어그로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예. 다이브에서 실수 과정이 나왔죠 네 다이브에서 타워 어그로가 살짝 꼬이면서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죽거든요 그렇죠 네 퍼킹 많이 긁혔어요. 그러니까 스테락이나 정령의 형상까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탑 타워도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탑 쪽에서. 이거. 미드 선클리어 먼저 나오고요. 배치 상황에서는 이즈리얼과 신드라가 할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즈리얼이 먼저 자리잡고, 이거. 아, 랭 들어옵니다, 가는. 일단 하프 선수, 하프가 쿡캉 더 대박이 났고. 네, 틀어버렸고요. 전통 폭발도 잘 들어간 상태에서 따라갑니다, 가는. 올렸죠. 태윤이. 안돼요 앞 삐졌으면서 들어가요 이즈리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미드 2차 타워를 압박을 합니다 자 돌면서 우리의 목적은 드래곤이었다 네 그러니까 준 선수 이해합니다
이거 내가 싸움을 걸지 않으면 상대가 이대로 자리를 잡고 포킹하니까 우리 용접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상대가 솔직히 뻔하잖아요. 벨만 막으면 된다. 나는 KT 입장에서도 저 이즈리얼을 지금 계속 이용해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아 이제 지금 엄청 센데요. 장준이 맞았고 이러면 아리스타 하프 이러면 바론 시도하죠. 헤카림 복귀도 없고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어려워요. 준이 없는 상황에서 5대4가 되자 바론 트라이 시도합니다. KT 롤스터 이쪽 시야도 없고 감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 뺏을 수 있는 스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먹었고요. 실수가 나왔는데요 미드 쪽에서. 사실 저기는 본인들 땅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고요. 어? 자 일단 부스러서 넘기는데 하면서 빛나를 터뜨릴 수 있다면은 만만치는 않거든요. 일단 레이 죽었고 빛나 쳤어요. 터뜨렸어요. 네 잡히고 그리고 태윤이 랭크를 채우긴 했거든요. DRX 그래서 근데 이즈리얼 진짜 이즈리얼. 너무 세요. 절사의 양전. 와 이즈리얼 못 잡고 펜타킬 이즈리얼. 야 오키드 와 오키드가 여기서 펜타킬을 뽑아냅니다. 빅라 선수가 죽긴 했지만 그래도 궁극기를 잘 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즈리얼이 프리딜각이 나오니까 너무 잘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이즈리얼을 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즈가 그냥 마티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와 강렬하게 왔고 렐이 나와서 이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도 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Q 한 방이 망치처럼 떨어져요. 이거 아니 쏘나요? 오! 우와! W 큐 한 방이 근데 이즈리얼이! 와! 이즈리얼! 아 이거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DRX! 이즈리얼이 없으면 저 앞라인을 못 잡아요! 잠깐만요!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하프 끊고 이게 선수? 야 그리고 와, 지금 근데 작전을 대려 네. KT 쪽에서 걸거든요. 네,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페윤도 궁금하면 죽어요. 니가 알아서! 아니 알긴 하는데 이니시를 막아버렸어요! 아니, 알고도 이게... 그냥 딜을 받았는데 아이미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아 디너스가 좀 가치가 있었고 하프가 태윤 내려왔고요! 오키드가 저거 근데 오키드 잡고 오키드 잡고 해볼만한가요? 아이미 이영역에서 DRX 유닛이 꽤 강하거든요? 캔슬 잡히고 근데 3대2에요 네. 와 그래도 아이미 선수가 슈퍼플레이 해줬어요. 이거 아트 못 잡습니다. 아트 못 잡습니다. 알리스타 잡았죠? 알리스타까지 끊기고 동수 교환까지는 갔습니다. 와. DRX 이거 기회기도 한데 선수가 괜히 빠져나가다가 아니 이거 레리나 헤카림한테 공 씌우면서 들어가면은 아트로스가 살짝 뭔데 3500 살짝만 망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살발고 DRX 나오면 돼. 나오면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집에만 집에만 가면 충격파 와 잘 들어왔어요. 몇 명 잘 들어가죠. 근데 이거 태연이 드랄 수 있는 상황 나오면 안 되는데요. KT도요 그냥 뒤로 물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와 벤치기 나이스 DRX 벤치기를 밀고 아이클리어 오클리어가 클리어가 아 바로는 추억인가요? 트리플킬 이즈리얼 와 이거 DRX 희망의 불씨가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빅날까지 안 되나요? 빅날까지 와 더블킬 와 이게 캐슬 선수가 슈퍼플레이를 해준대도 그렇죠 이렇게 교환이 났어요. 이거 헷갈림 준비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이고 헷갈림 달려옵니다. 준비 중이에요 지금. 달리기 준비 중. 네. 달려요. 달려. 와요. 패치가 와요. 달려. 달려서 들어가고. 일단 근데 지금 뒤로. 오 중. 와. 근데 지금 ADC 초대박. 오키드 위치 뒤로. 오키드가. 아트록스가 오키드한테 붙었는데. 아 그 사이 앞라인이 다 녹았어요. 오키드가 살긴 살았지만. 그렇죠. TRX가 KT의 앞라인 방어진을 붕괴시켰습니다. 와. 야 TRX. 그렇죠. 밀고 나오나요 이거? 라인도 오는데 오키드. 아 근데 오키드 선수가 이거 억제기를 민다고 해서 미니언이 없기 때문에 차까지 못 가거든요. 어? 억제기 밀지. 아 이거 클리어 선수 가야 되나요? 어쨌든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미드 억제기 주는 거 맞으니까 하나라도 밀고 오겠다. 하나 밀고. 자 이것도 아직 20여 초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DRX 끝내각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끝내각 봐야죠. 봐야 돼요. 승부수 던집니까? 봐야죠. 맞아주면서. 네. 순간이동으로 합류. 팀이 다 털리고 있어요. 자 DRX가 마무리 짓나요? 넥서스 이게 뭐예요? 지지. 와 이즈리얼. 와 이즈리얼 딜량 저렇게 뽑고. 네. 세상에 지다녀 펜타키라고 지다녀. 웁니다 진짜. 아.
아쉽네요. 맞습니다. 아, 오키드 선수 사실 인터뷰하면 이런 말 해야지. 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다 생각 다 해놨을 텐데. 와, 펜타킬하고 지다니요. 아, 진짜 아... 불안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이니시를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